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참 제가 가두리 양식장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집이 경남 통영이니까 바닷가에 걷지 않습니까? 예, 참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죠. 뭐 국민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가두리 양식장에 국민들이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뭐 가끔 생각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거를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나 집의 엘리트들이 이러면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그게 현실인 겁니다. 국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에 갇혔고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선관위가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사람들의 운명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와대 여러분들 굉장히 그래도 우호적인 그런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죠. 이 이제 뉴데일리 신문을 요즘엔 좀 자주 보는데 우익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신문이지 않습니까? 조국당의 20대 지지율이 0%, 30대 지지율이 1%, 2030은 왜 조국 출마에 분노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이 기사의 의도는 조국 혁신당의 여러분들 좀 인기를 조금 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사 써도 관계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선거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뉴데일리 신문이든 문화일보든 조선일보든 다 여름 침묵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문들이 악을 쓰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조국 혁신당에 몇 프로 밀어주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은 눈물의 바다가 된 건국전쟁, 미국 상영회, 애국가 제창의 만세 3창까지. 건국전쟁은 역사전쟁인 겁니다. 중요하죠.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러나 지금 나라가 건국전쟁에 피할 수 없는 선거 부정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건국전쟁에서 열광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모순적인 겁니까? 건국전쟁은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문제는 지금부터 이러면 전개되는 거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생사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건국전쟁이 그렇게 열광하였으면 선거 부정은 대부분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지금은 건국전쟁과 비교할 수 없었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과의 전쟁에서 한국은 계속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원군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 대통령까지 뭐죠? 선거 부정 세력에 다 가담을 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원 무립 상태에서 국민들이 본인의 생사를 두고 여러분들 지금 30여 일을 두고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설마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번에 설마
예, 이번에 설마에 의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옹통당했습니다. 이번에 설마가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 옹통당했습니다. 이번에 설마의 이름들이 2020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완전히 조작을 당한 겁니다. 이 건국전쟁 문제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부정선거 문제를 대면하기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외면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본인의 노후와 아이들의 장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꼼짝할 수 없이 이런 가두리 양식장에 그냥 갇힌 상태가 된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이런 만든 사람은 선관위와 이런 특정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하는 조작값에 따라서 이런들 모든 선거 결과가 이런 결판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누구도 이런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려고 한 사람 거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지켜보면은 기가 찬지 만세 삼창을 100번 불러도 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를 조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매 선거마다 이런 올리고 맞춰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계속 좀 체계적으로 올려가지고 선거를 조작해 온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본 자료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전국의 모든 곳에 2016년 이런 100으로 기준하게 되면 지수로 만들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2020년 2016년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당일 투표는 여러분 줄어들고 사전투표와 를 늘렸으니까 관내는 1.57배 관내는 2.67배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가 여러분 이 표들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전산조작에 사용됐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에 2020년 4.15 총선은 약 329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보거든요. 추정치가 예. 여러분 당일 투표가 줄고 사전투표가 관내 사전투표가 1.57배 2016년에 비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가 2.67배 그렇게 늘린 표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전산조작에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이 전국에 전부 다 이름 다 적용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다 침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참 걱정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보시더라도 제야 H님이 친절하게 이름 작성해 주신 겁니다. 2016년에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늘리니까 당일 투표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92만큼 줄어들고 8만큼 관내 사전투표를 대통령 선거는 2.27배 관내 사전투표를 3.69배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더 이런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늘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총선 상 밑이 2022년 대통령 하 옆에 이름 지수 보시기 바랍니다. 월등하게 높였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총선에서 한 207-80이었는데 2016년 100을 기준에 해서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370-80으로 증가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름들 사전투표자 수를 늘립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왜 늘립니까? 그냥 심심해서 늘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호떡 장수가 여러분들 조작자라고 보게 되면 반죽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반죽이 이름 뭡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지 않습니까? 가짜 사전투표자 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주물러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정직이 없는 겁니다. 진실됨이 없고 저는 선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사람 전부를 다 드러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정언 문제를 가지고 헌법적 책무가 어떻고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더라도 가슴에 전혀 안 와닿는 겁니다.
그냥 저분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일찍 터뜨리셨구나. 그런데 예상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하시구나.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지금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까? 뭐 건국전쟁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조작할까? 그게 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4월 10일 총선은 이번에 선관위 사람들이 몇 프로나 조작할까? 예. 선거 맞추고 나면 그 다음 바로 나오겠죠. 몇 프로 조작했는지가. 그렇게 해서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겁니까? 뭐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다 망가지겠죠. 국가에 남아 있을 게 없을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드리는 것이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가두리 양식장 안에 선관위하고 특정 정당이 만든 가두리 양식장 안에 모두가 다 갇힌 겁니다. 그걸 끊어보겠다고 이번에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출범한 거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참 이름은 잘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